도망가려고 노구를 다 벗기더라고요. 안녕하세요. 뷰케이션 3탄 우리 병원에 작가들이 계십니다. 오늘 그 첫 번째 작가를 만나보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응급중환자실 8년차 간호사이자 작가인 이나윤이라고 합니다. 우리 이나윤 간호사께서는 병원 신문에서 주최하는 코로나 관련 수필 공모전이 있었는데요.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우리 병원 직원들에게 설명해 주시겠어요? 코로나 병동에서 한 1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요. 그 일을 계속해도 될까라는 그런 고민이 들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되게 풀어쓰고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썼습니다. 그 중증 코로나 환자를 주로 보셨잖아요. 네. 그래서 보시면서 가장 어려웠었던 일이 어떤 일들이 있었으셨어요? 일단 그 코로나 병동 자체가 굉장히 폐쇄적이잖아요. 오랜 기간 그렇게 있다 보니까 약간 탈출하고 싶다? 이런 생각이 드나 봐요. 그 중에 한 분이 정말 탈출을 시도를 했었는데 도망가려고 일어났는데 마주쳤고 하지만 제가 밀면서 같이 넘어졌어요. 자기가 못 일어나니까 노구를 다 벗기더라고요. 다른 선생님도 들어오셨거든요. 같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도 그 사람이 이렇게 한 번 딱 치니까 보호구가 다 벗겨지더라고요. 이제 마지막에 한 분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게 정리가 됐는데 근데 저희가 원래 뭐 결핵 환자나 이런 환자들을 치료할 때 결핵 환자니까 하기 싫어 이런 마음이 들진 않거든요. 그냥 똑같은 사람이고 내가 보호 잘 하면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이고 우리가 아니면 또 누가 하지? 약간 이런 마음도 있어서 뭐 코로나 병동에서 일을 하고 뭐 그런 거에 대한 큰 그런 무서운 건 없었던 것 같아요. 글을 읽는 분들도 우리 간호사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시고 또 어떤 마음으로 환자를 보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. 요즘에 재밌게 있는 책 있으시면 우리 직원들에게 소개해 줄 만한 책이 있을까요? 고민의 답이라는 글배우님 책이 있거든요. 뭐 일에 대한 나의 감정이나 뭐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일반적으로 하는 고민들에 대한 진짜 그 답, 그 사람만의 답을 엿볼 수 있는 책이어서 그 라임 씨가 생각하기에 우리 순천향 직원들이 일하시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하려면 어떤 게 있었으면 우리 직원들이 더 행복함을 느낄까요? 일하다 보면 좀 일에 많이 치이고 환자의 죽음을 볼 때 내가 왜 이거를 캐치하지 못했지? 왜 내가 이만큼을 알지 못하지? 왜 그랬을까?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고 자책이 들 때가 많거든요.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지만 저희가 신이 아니잖아요. 무조건 다 살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. 완벽하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거를 그냥 완성을 위해서 가는 단계라고 인정을 하고 조금씩 더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또 의료는 항상 결과에 따라서 항상 후회를 하는데 자기를 너무 괴롭히지 말고 그때 옆에 많은 동료들이 있고 같이 얘기해 줄 사람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우리 작가님 이나윤 간호사에게 흥연구소에서 더 책을 읽으시고 행복하시라고 상품권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이나윤 간호사가 쓰신 수필이 궁금하시죠? 어디서 읽을 수 있어요? 여기요. 아 여기군요. 네, 우리 순천향병원 블로그에 오셔서 이나윤 간호사가 쓰신 글을 읽으시고 또 마음의 힐링을 얻으시고 또 주변을 더 행복하게 하는 그런 순천향 천안병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